도깨비는 은탁이를 찾으러 치킨집에 갔다가 선이를 마주하게 됩니다. 오라버니? 선이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? 왜 내 가게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? 혹시 알바구예요? 그게 아니라 이 집 알바생을 찾는 중이라. 2,500? 오, 시계, 구두.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략 2,500가량 처발처발하신 분이 시급 6,030원 받는 우리 알바생과는 무슨 사이인데 찾지? 혹시 애 울린 사람이 당신이야? 눈칫밥 먹이고 나란 일 했다던 그 자식이세요? 울었습니까? 맞구나. 내 알바생 자른 사람. 아니었네요. 사이즈 딱 나는 애가. 당신 혹시 유부남이야? 그래서 애 그렇게 보낸 거고? 혼인은 전이나 신부가 있으니 그리 봐도 무방하고. 그럼 또 봅시다. 보다 복잡한 인연은 나뿐만이 아닌 것 같으니. 이봐요, 거기 오라버니! 내가 그 소녀 딱 찾아내면 삼촌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나도 못 찾는데 네가 무슨 수로? 다 나만의 방법이 있다니까. 그리고 덕화는 정말 은탁이를 찾았습니다. 그 소녀 찾았어. 지금 스키장에 있어.